안녕하세요. 아름답지 않냐가 센트맨입니다. 아이폰 13 시리즈를 구매하고 나서 시네마틱 모드로 촬영을 자주 하시나요? 저 같은 경우도 초반에 시네마틱 촬영 모드가 너무 궁금해서 다양하게 활용을 해보고 촬영도 해보고 사용해보고 있는데 사용해보다가 좀 아쉬운 게 배경 흐림 효과까지는 좋은데 DSLR 카메라와 같이 좀 더 멋지게 아웃포커싱 효과가 나타나면 좋지 않을까 내심 그런 기대도 했었는데 아무래도 소프트웨어적으로 아웃포커싱 효과를 주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좀 아쉬운 결과가 없지 않아 있죠. 이런 걸 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을까 생각하던 찰나에 예전에 제가 한번 리뷰했던 포커스 라이브 앱이 시네마틱 촬영 모드에 대응해서 업데이트가 되었어요. 어떻게 업데이트가 됐냐면 아이폰 시네마틱 모드에서는 단순히 포커스 전환만 가능하고 조리개 값을 유동적으로 변경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번에 포커스 라이브 앱이 업데이트가 되면서 유동적으로 조리개 값을 조정할 수 있게끔 업데이트가 되었습니다. 아이폰 순정 앱에 없는 그런 기능이어서 놀라운 기능이죠. 더군다나 아이폰 사진 앱에는 시네마틱 모드의 그런 블러 처리 효과가 소프트웨어적으로 뭉개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이쁘지가 않게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점이 좀 아쉬웠는데 포커스 라이브 앱에는 빛 뭉개짐 효과가 복케 모양을 다양하게 변경할 수 있는 설정값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모양을 골라가지고 빛을 좀 더 심미적으로 아름답게 멋지게 표현할 수 있게끔 업데이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기능에 대해서 한번 편집을 같이 해볼까 합니다. 그럼 함께 보시죠. 아이폰 사진 앱 시네마틱 편집. 사진 앱 편집에 들어가 시네마틱 영상 편집이 가능하죠. 타임라인을 움직인 뒤 대상을 선택한 다음에 포커스 전환을 유동적으로 편집이 가능해요. 조리개값 버튼을 눌러서 조리개값 변경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프레임별로 조리개값 변경이 불가능해요. 포커스 라이브 앱 시네마틱 편집. 동영상 편집 시네마틱을 선택해주세요. 편집할 시네마틱 영상을 선택하고 편집을 눌러주세요. 영상 클립을 선택해주세요. 조리개를 누릅니다. 그 다음에 크기를 누릅니다. 슬라이드 바를 움직여 조리개값 변경이 가능해요. 플러스 버튼을 누릅니다. 프레임 값을 움직여가며 프레임별 자연스러운 조리개값으로 변경해주세요. 이렇게 하면 경계 처리가 애매한 경우도 자연스럽게 편집이 가능하다는 점. 모양을 눌러주세요. 다양한 모양을 선택해서 아웃포커싱 효과를 더 멋지게 표현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1, 2, 3 모양이 빛 뭉개짐 효과가 멋집니다. 참고하세요. 빛 뭉개짐 모양 비교를 해보세요. 모양 비교를 자세히 봐주세요. 하이라이트를 눌러주세요. 하이라이트 값을 높일수록 빛 번짐 효과가 더 멋집니다. 포커스 라이브 앱에는 필터 색보정 툴이 있습니다. 필터 및 색보정도 가능하니 이용해보면 좋을 듯 하네요. 내보내기, 해상도, 저장 품질, 프레임 값을 선택해서 내보내기가 가능합니다. 동영상 저장을 선택하면 렌더링 후 사진 앱에 저장이 됩니다. 아이폰 사진 앱에서 할 수 없던 그런 기능들이 포커스 라이브 앱에서 나오고 있고 완벽하진 않지만 점차적으로 보완이 될 거라고 생각되거든요. 기대해 볼 만한 그런 앱이라고 생각됩니다. 잘 활용하시면은 고가의 DSLR 카메라가 없어도 그런 간접 경험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아이폰으로 간단하게 시네마틱 모드로 촬영을 하고 포커스 라이브 앱에서 좀 더 심미적으로 표현을 해서 DSLR과 유사한 영상의 퀄리티를 뽑아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도 한번 테스트 해보시고요.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은 댓글 남겨주세요. 이번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컨텐츠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바이바이.